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예를 들면 집권당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4.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을 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선거에서 코로나 위드에서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빠르빨리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빨리 극복이 되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일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집권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이 선거에서 유리한가?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로에 대한 어떤 정치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당 관계자들도 많이 주셨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많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4.15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선거에 미친다는 집권 여당과 야당 어느 쪽에게 유리할 것인가? 혹시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느냐? 그래서 때로 그 관계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명략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명략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도 야도 저는 그에 편중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먼저 장기전으로 갔을 때 단기전으로 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경전이란 그 구분 자체가 어떤 건가 이걸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4.15 총선 전에 만약에 예를 들면 단기전으로 있어서 끝난다면 어떨 것인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갔을 때 어떤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전으로 갔다. 빨리빨리 단기전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극복을 되고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자기 길을 가야겠죠. 만약에 장기전으로 갔다. 4.15 총선입니다. 그러면 집권 야당에게 어디에 유리한가 유불리를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단기전으로 갔다는 것은 4.15 총선 전에 어떻든 이걸 잡고 극복을 했다 하면은 집권 여당에게는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극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대한민국은 그걸 잡아나가도 전 세계는 아마 그 시간 이후에도 많이 퍼져나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의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기전으로 갔다. 계속 예를 들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4.15 총선은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집권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픔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기전, 단기전으로 갔을 때 어떻게 집권 야당은 해야 하냐? 집권 야당은 저는 반드시 극복, 코로나 극복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극복 정치를 해줘야 한다. 극복. 극복 정치를 했을 때 표를 얻을 것이고 장기전으로 갔을 때 야당은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런 때는 대안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 있어줘야 한다. 코로나에 대한 대안이 있어줘야 한다. 이때 야당으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일 수 있겠지요. 이 기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 기회는 뭐냐? 대안 정치죠, 대안.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표를 얻고 인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총동원을 국가의 어떤 그 힘을 동원해서 극복을 해야 한다. 극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느냐, 여당에서는 극복 정치를 할수 있느냐,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야당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오히려 치고 가야 한다. 만약에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됐을 때,
선거에서는 정책이 있어줘야 하죠. 그런데 이런 큰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는 그 정책이 뒤로 물려나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치고 나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 계속 영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책은 실종이 되고 뒤로 물려나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싸움이 일어날 건데, 그렇다면 뭐냐, 집권 여당은, 야당은 극복이고 여당은 극복이고 야당은 대안을 자꾸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파고들여야 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4.15 총선은 경자년에 있습니다. 경자년을 봐야 합니다. 경자. 경자고 이 시기가 진월입니다. 진월. 경진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집권 여당과 야당에게 근본적으로 어디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만 가지고 명략에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명략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판단하고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경자년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4.15 총선은 있다. 선거가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코로나가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가 야당에게 유리한가, 4.15 총선까지 이것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소멸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선거가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경자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자라는 것은, 경은 집권당을 이야기합니다. 집권당, 하늘인가 집권당입니다. 그리고 자는 제가 이것은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백성. 그런데 이 자 자체는 겉은 양이고 속은 음이라 그랬습니다. 외양 내음이라 그랬습니다. 겉은 양이나 속은 음이다. 그러니까 바뀌어져 있다. 바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백성들, 통치자이고 얘는 백성인데, 작은 백성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바뀌니까 뭐냐, 제가 지난번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이번에 물갈이가 많이 된다. 중진들도 많이 이번에 무너질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은 백성들도 있지만은 얘는 또한 뭐냐, 야당을 이야기해 준다. 야당. 금생수니까 야당의 힘이 좀 좋아졌는데 여기에서 이 야당의 힘이 다른 것을 만들어낼 때 이 오자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오가 경금 자체를 오히려 도와주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 야당이 이번에 분산이 될 것이다. 똘똘 뭉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자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통일민주당하고 평화민주당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과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선거를 치를 때, 대통령 선거를 칠 때 야당이 그때 예를 들면 분산돼가지고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야당에겐 중요한 찬스고 기회인데 결국은 분산이 될 것이다. 분산이 돼서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부지를 뭐냐, 얘가 화급금을 쳐주니까 도와주니까 경금 자체에 이름을 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지지고 볶아도 결국은 뭐냐, 유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권 야당으로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당과 야당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명략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전에 대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정치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극복 정치를 해줘야 하고 대안 정치를 해야 하는데, 즉 야당에서 대안 정치를 해줘야 하는데 현재 이 자는 분산되기 때문에 힘이 없다. 야당의 지금 기운 자체는 국민들이 정말 마음을 쓸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야당에게도 뭐냐, 힘이 없다. 왜 힘이 없냐, 분산됐다. 나뉘어져 있다.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들 마음은 어느 곳에 가야 할지 공중에 떠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선거에 올인을 하려고 한다면 코로나에 대한 극복 정치, 극복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쏟아부었을 때 이것이 총선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얘는 야당 쪽에서는 과연 이 힘을 어떻게 똘똘 뭉쳐서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는 참고해가지고 풀어나가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대한정치를 하면은 국민들도 편안하고 좋을 것이요. 극복정치를 했다. 코로나를 극복했다. 이것 또한 국민들은 너무 원하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어떻든 간에 빠르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각자 분야가 안정되고 거기서 경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정치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927회에 걸쳐서 전쟁을 치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927회 전쟁을 치르면서 항상 힘들고 어릴 때는 똘똘 뭉치는 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힘이 결국은 뭐냐? 중요한 고비고비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예를 들면 중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정치인들은 아마 굉장히 물갈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화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대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이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데 얘를 오히려 화극금으로서 성격, 격을 성립해주니 이게 어부지리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4월 총선 치르기 전에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똘똘 뭉쳐서 나가고 대한정치를 해야만 살 길이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극복 정치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종합 해봤을 때 경자녀이라는 논세 세운을 놓고 볼 때는 집권자당이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면에 여기에서 대한정치를 통해서 반전을 시킨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야당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똘똘 뭉쳐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금 답답하고 속상한 것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야당 대표나 아니면 야당들의 그러한 힘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일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데 정치를 하고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는지 크게 보지를 않는지 저는 그것이 좀 답답할 뿐입니다. 정말 대한정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줄기차게 오히려 집권야당을 치고 나가야 할 것이고 여당은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안정되게 이것을 잡아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자면 경자녀는 이렇다 제가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난번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왜 여기가 유리하냐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것까지 대답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얘가 들어와서 얘를 오히려 격을 성립시켜주기 때문에 야당이 분산됐다. 야당에서 이 오를 만들어냈는데 오를 만든 이 도충이 오히려 얘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어쨌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될수 있도록 국민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주의하고 하루빨리 해결이 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